강아지 양치질, 귀청소, 발톱 깎기, 빗질. 우리 애들 너무 싫어요. 막 하려고 하면 침대 밑으로 들어가고 네. 구석에 숨어있고 너무 네. 힘들어요. 네. 이런 그렇죠. 거 쉽게 하는 방법. 일단 강아지 때부터 네, 강아지가 아직 어릴 때부터 먼저 핸들링을 이런 핸들링 교육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커서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 강아지가 몇 개월까지? 그거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보호자분이 강아지를 입양했을 때부터 가벼운 핸들링을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미 성견을 데려왔다. 그러면 그 성견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좀 접근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데요. 이미 어떤 자극에 대해서 보자마자 도망간다. 그러면은 그 볼 때 도망가기 전에 이거 봤어? 그러면 간식. 그러고 나서 얘가 충분히 간식을 잘 받아 먹는다면 그 거리를 줄여주는 거고요. 거리와 줄여준 다음에 이제 접촉을 해야겠죠. 접촉에 대한 교육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육 과정을 천천히 올리고요. 그래서 아이의 두려움과 불안을 나타내는 시그널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시그널이 나타나 뭐 있죠? 예를 들어 불안, 두려움을 나타내는 시그널에는 흰자가 보인다거나 동공이 커져 있거나 그리고 동공이 커져 있다는 건 눈동자 네. 시꺼먼 눈동자가 약간 커져 있다? 그럼 아이가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거죠? 네, 안 그러던 아이가 갑자기 그러던 아이가. 눈이 네. 동그라지거나 네. 그리고 눈이 동그란 상태에서 흰자가 보인다는 얘기는 뭔가 고개를 흰자가 동그란데도 고개를 이렇게 보면은 흰자가 또 보이잖아요? 평상시에 보이지 않던 흰자가 두드러지게 보인다든지 또 움츠러들겠죠. 네. 어떤 아이들은 움츠러들거나 움츠러들었을 때 또 귀가 보통 내려가고 그렇죠. 이렇게 네. 떨고 있고 네. 네. 그리고 몸이 만져봤을 때도 뻣뻣해져 있는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네. 사람이 긴장한 것처럼 네. 뻣뻣해져 있고 그리고 꼬리도 물론 아이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꼬리가 보통 내려가 있거나 아니면은 가랑이 사이로 집어넣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것도 당연히 불안하다는 얘기고 또 반대로 그것을 많이 겪었을 때 그런 시그널을 계속 보냈는데도 보호자분이 자꾸 접근하고 이거 해야 돼 하면서 강압적으로 했을 때 그런 시그널을 점점 자기가 보냈는데도 좀 낮은 단계의 시그널을 보이면 보호자가 이해를 못하면 결국에는 으르렁거리고 울고 싶지 않은데도 울어야 되고 달려들고 이런 것들이 먼저 나타나죠. 지금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해봐도 병원에서 양치질 꼭 해야 된대, 양치질 해야지 오래 산대, 야 너 귀병 지금 되게 안 좋대, 내가 너 너무 사랑하는데 귀 청소를 안 해서 너 귀 때문에 약 먹어야 된대 이렇게 해서 아이가 싫어하는 데도 끝까지 잡고 막 시그널을 엄청 보냈는 데도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서로 불편해지고 불행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전에 단계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이가 초기 시그널을 보이면 약간 싫어하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덤비는 게 아니라 그쵸. 처음에는 우상이 되는 걸로 우상이 되는 걸로 귀청소 약을 보여주고 발톱 깎기를 보여주고 빗질하는 거를 보여주고 간식 이걸 보면 이제 간식 이럴 수 있게 충분히 얘가 편안해졌을 때 천천히 진행을 해야 돼. 천천히 결국 그러니까. 아예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게는 봐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면 더 빨리 접근할 수 있죠. 근데 어느 순간 다 다가왔어요. 딱 마주쳤을 때 두려움을 겪어요. 그럼 그 마주쳤을 때부터 교육을 진행해야 된다. 근데 그 기간도 아이들마다 다를 수 있겠죠. 어떤 그쵸. 아이는 거기서 좀 이완되는데 일주일이면 되고 어떤 아이는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을 거고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렸을 때 아직 두려움을 많이 배우지 않았을 때 안 좋은 경험을 계속 겪다 보면은 보자마자 더 두렵고 보상 자체도 효과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또 아픈 상태인 애들 통증이 있거나 이러면 더 참을 수가 없죠. 저희가 그렇죠. 생각해도 그럴 거예요. 맞아요. 수술을 하고 나서 재활을 해달라고 하는데 아파 죽겠는데 그걸 재활하는 건 굉장한 공력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병원에 와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픈데 건드니까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바디 레깅즈를 잘 못 읽으시는 분도 있고 잘 읽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는지 잘 모르실 때는 더 전문가 분들한테 먼저 맡기시는 게 우리 아이가 보내는 이 바디 시그널이 이 뭔가 몸으로 하는 행동들이 어떤 의미인지 모를 때는 우리 우장 선생님께 카톡으로 이렇게 문의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렸을 때라는 거죠. 6개월이든 3개월이든 5개월이든 호기심이 많을 때 그때 하고 두려움이 없을 때 하고 가장
어느 시점에 데려왔는지는 다 가정마다 다르지만, 그쵸. 데려왔을 때부터 이제 처음에는 낮은 조금 편한 자극부터 그냥 주물러 주시고 했을 때, 3개월일 때 예뻐만 하지 말고 귀청소도 네. 한번 해보고, 3-4개월에 네. 빗질도 해보고 발톱도 깎아보고 다리 운동도 시켜보고 네, 뭔가 아이가 싫어할 만한 네. 양치질 꼭 네. 3-4개월에 일단은 이뻐만 하지 마시고 네 하지만 그 모든 자극들이 귀청소를 하든 그 칫솔질을 하든 그게 다 생각해보면 낮은 단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로 두려움 없으니까 바로 칫솔을 갖다 대고 막 긁고 이런 게 아니고 바로 귀에다 열고 귀 막 뭐 뭔가 물을 집어넣고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귀를 살살 만져보고. 아 어린 아이들도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어린하고 너는 이제 긍정의 극한의 시대니까 내가 양치질을 넣겠어가 아니라 네. 일단 손가락만 계속 넣어보고. 네. 잇몸에 손만 계속 대보고. 네. 처음에는 1초만 또, 해보고. 네. 그것도 좋고요. 5초 해보고. 네. 10초 해보고. 만약에 손가락을 넣자마자 벌써 불편해한다면 그 안에 바로 넣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겉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려보고 그냥 만져만 보고 이랬을 때 거부감 없으면 옳지 하고 간식 주고 하면은 잘한다. 네. 그냥 손을 만지는데 좋은 일이 일어났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맞춤이구나. 절대적인 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제 개인적인 뭐 저는 행동한 게 아니지만 팁을 하나 드리면 밥을 그냥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밥 먹는 것도 아이들한테 고상이니까 네. 그렇게 되게끔 여기라도 한번 만지고 귀라도 한번 만지고 무릎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빗질이라도 한번 하고 밥을 주시면 아이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나중에 네. 경계가 커지면 뭐 한 살 이후에 이런 사람이라도 네. 네 그쵸. 그런데 그 사료라는 게 이제 어느 아이들마다 그 사료가 보상이 되는 애가 있고 보상이 별로 안 되는 애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이들마다 또 다르고 그것도 다른 거 환경마다 다른데 그렇죠. 왜냐하면 보호자분들이 밥을 주면서 또 간식도 그냥 공짜로 막 주시고 하시면 그게 더 보상이 되겠죠. 이미 그냥 사료는 그냥 먹는 거고 기다리다 보면 다시 공짜를 주는데 내가 굳이 사료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나? 아니죠. 그러니까 간식도 안 주고 있고 사료만 주고 있는 애들이 보통은 더 사료를 위해서 일을 하고 간식을 주고 계시다면 간식을 공짜로 주시지 마시고 간식을 교육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아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먹는 즐거움을 위해서 간식을 주고 싶으신데 이때는 그냥 간식을 주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아이가 싫어하는 행동 네. 네, 이런 걸 하면서 이거를 아이가 단계적으로 네. 조금씩 불안해하지 않는 단계부터 교육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보상이 될 수 있는 거는 지금 간식과 사료를 얘기했는데 또 다른 보상은 뭐가 있을까요? 네, 강아지들마다 물론 다 밥을 먹겠지만 강아지들마다 보상이 되는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뭐 물론 이제 성견 강아지 다 차이가 있겠지만 특히 또 식욕이 감소된 상태인 아이들도 있고 애초에 잘 안 먹는 개들도 있다고 막 보호자분들이 말해요. 뭐 저희 개는 잘 먹는 거 잘 안 별로 먹지도 않고 이런데 어떻게 보상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네. 우리 간식 안 좋아하는데 밥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네. 보상하는 얘기예요? 네. 그거 일단은 말씀드리자면 일단 강아지 먹잖아요. 먹는다는 거는 의학적인 문제가 없어서 사료를 제한해면 안 되는 상황은 당연히 안 되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건강한 상태의 개라면 평상시 주는 간식은 다 끊으시고 사료도 자유급식이 아니고 일정한 시간대만 주시고 사료를 줬을 때 안 먹으면 치우시고 그리고 줬을 때 먹어야 되는 그런 교육을 시키면서 더 얘가 배고플 때 먹어야 되고 보호자랑 교육할 때 먹어야지 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아이들은 보호자의 관심 또는 칭찬 네 쓰다듬기 귀청소만 귀만 한번 만지고 엄청 칭찬 네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했네 네. 그리고 만지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은 그렇죠. 또 만져주고 네. 좋아하는 부위를 만져주고 좋아하는 부위 긁어주니까 네. 네 그런 거에 만족감을 느끼면 당연히 더 플러스가 되겠고요. 또 그런 거 싫어해요 귀청소하고 네. 바로 마사지 칭찬 네 아이 잘했어 뭐 네. 그걸 좋아한다는 아이가 그렇죠. 그리고 장난감 장난감 아이가 네. 좋아하는 장난감 있으면 네. 귀청소하거나 양치질은 한 다음에 장난감으로도 네 그게 연관이 지어지려면 하고 1초 2초 이내에 2초 이내 네. 그러니까 길어야 2초에 양치질하고 네. 화장실 한번 갔다 와서 아이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 왜 마사지 해주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쵸. 양치질하고 네. 바로 끝나고 네. 이렇게 네
그리고 뭐 간식, 아까 말한 거, 놀이, 쓰다듬기 외에도 또 산책, 운동 이런 것도 보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책 나가는 거. 양치질을 하고 이것도 그럼 마찬가지로 2층 이내로 산책? 아니, 산책하자, 뭐, 그, 네. 나가자, 뭐, 이런 얘기가, 이러잖아요. 네, 이미 그거 이미 알고 있는 애들은 아닙니까? 그게 보상이 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반대로 산책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산책가자, 이러면 저도 그런 보호자들 많이 만나봤는데, 산책가자, 그러면 숨어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한테 지금 안 좋은 거 시키고, 산책가자, 이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지금 아이가 싫어하는 행동, 뒤통수 양치질, 뭐, 무릎 운동, 뭐 빗질 이런 거 할 때 방법은 첫 번째는 무조건 어렸을 때가 황금 시간. 네. 그래서 어릴수록 아이가 호기심이 많고 잘 받아들이고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어렸을 때 시작. 두 번째는 너무 덤비지 말고 굉장히 단계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양치질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바깥에만 만져도 되고 조금만 만져도 되고 단계적. 네. 아이들마다 이걸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속도가 다르니까 아이들 속도에 맞춰야 된다. 네. 세 번째는 간식이나 사료만 의존하지 말고 산책이라든가 장난감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큰 보상인데. 네. 마사지 이런 것도. 네. 보상이 될 수 있다. 네, 그렇죠.